민호 바다 청소해야겠다. 잔디가 날리는 건 좋은데 어머! 텐트 바닥 장난 없네. 아, 어떡해. 다 쓰러이지 뭐. 와, 대박. 장박 세팅 두 번째 영상은 노르디스크 미트가르드 9.2 세팅 영상입니다. 미트가르드 9.2도 의도치 않게 언박싱입니다. 장박 캠핑을 생각하며 미리 구입해 놓은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럼 설치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이프? 여기 하나 한 번 더 하자. 오빠 대박. 칼 불편하면 가위 있나요? 아니야 아니야, 자르는 건 뭐 어렵지 않니. 이거 빨면 되죠. 훔쳐라 이거. 저한테 다 맞춰놨습니다. 공장에서. 이게 똑같은 사이즈야. 이거 바닥 보내야지. 이게 바닥이야? 그렇지. 어차피 이것도 위에 바닥이 또 들어가니까. 어, 얘는 좀 맞네. 작은 문이 있어. 근데 문이 다 둘 다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문 어느 게 작지? 잠깐만. 이거 이게 높은 문이야. 그러면 옮겨야 돼. 왜냐면 위를 붙을 거니까 큰 거를. 응, 오케이. 돌려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아니지. 뭐가? 지하철이 똑같아. 대칭이야. 아, 이게 문 아니야? 문이 네 개야. 문이 네 개예요. 네 개인데 높은 문이 있고 낮은 문이 있는데 얘는 낮은 문이잖아. 얘는 보면 지금 낮은 문이잖아. 높은 문이고. 높은 거 붙이고. 아, 열려 있는 게 낮은 문이고 닫혀 있는 게 높은 문이라고? 잠깐만. 아니야, 저거는 저거 들어 있는 게 맞을 거야. 얘는 빗다운이 8개가 끝인가 봐. 픽이 8개밖에 없어. 여기 더 깨진 거 아니야? 그래 보여 형. 4개랑 여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 일반적이진 않은데. 꽤나 고급스러운데? 아, 이거는 볼대 아일렛인가 보다. 근데 볼대 아일렛이 밖으로 나오나 봐? 저 왼쪽에 붙긴 붙겠어? 사이즈 괜찮아? 어? 왼쪽에? 어, 충분할 것 같아. 됐어? 잡아요. 응. 어, 돌이다. 어, 돌이다. 돌이 소리 딱 난다. 이상한데, 이쪽? 하루님 장첩이에요? 이기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빠질 거. 돌쯤이야. 아, 캠핑 경력이 있지. 물어보죠. 힘들어. 차 여기 있어요. 아니, 뜯었어, 뜯었어. 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아. 어, 요즘 애들 좋아하는 미니컬이네. 야, 좋아졌네. 뭔가 모르지만 좋아졌네. 메인 여기가 여기로 들어가네. 바깥에. 밖에서? 응, 어, 밖에 들어가. 아까 그랬어. 저건 거 여기 앞에 있잖아요. 탈생긴 폴 되게 많은데? 잠깐만. 그러면 뒤집어진 걸까 혹시? 설명서를 다 보네. 그러게. 텐트 치면서. 세상에, 이런 걸로 보네. 이거네, 형. 잘못했어? 아니, 제일 긴 게 형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이거 있잖아. 이게 안에서 들어가는 거네. 어, 이건 안에서 들어가는 거고, 어. 이런 문 있는 거는 제가. 작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꽂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각선으로. 여기 있죠. 여기랑 들어가는 거. 잠깐만, 여기랑 거기네? 네, 이렇게.
여기에. 볼때 넣어줘요? 아, 하나 넣어줘. 잠깐만, 이거 그러면 단열재. 아니야, 아니야, 그 단열재하고 지금 상관없어. 아, 단속 설치하고 있어? 어, 여기 사이드에 있어. 아, 작은 아 있어. 그치, 작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잖아. 아, 이거 작은 거야. 큰 문. 그냥 작은 거. 아, 오케이. 작은 거 네 개, 큰 거 네 개야. 그쪽은 작은 문, 큰 문이지? 큰 문. 슬래브. 너무 땡기지 마, 이거. 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봐. 오케이. 좋아. 네. 어. 색상. 어, 얘는 손만 놔도 돼. 아니면 리키 걸 뺏어버린단 말이지, 자리를. 어, 빗물은 매력적이다. 빗물 아니고 미트 아닐까? 아, 미트. 잠깐만. 뭐. 에이, 나 잠깐만, 여기 빨리. 이거 미트 가로수 20 갔어야 완성하냐. 내가 꼬라지 불러가지고. 왜? 에? 난 죽어도. 동그래야 된다고. 아, 미친다고. 예. 땡겨요? 팍팍? 어우. 안 땡겨지는데? 이 사이즈가 이뻐. 이 사이즈가 이뻐. 응. 이거 다, 응. 이 사이즈 샀으면 울 뻔했어. 같이 보니까 더 이쁘다. 이제 여기서 호박 하나 찍다? 되게 되게 기분 나쁘게? 안 늦었어. 야 잠깐 뭔가 이게 뭔가 삐뚤어졌는데 얘가? 이거 다 할 수 없어? 뒤에 거짓말 있어. 이거 어떻게 됐잖아? 텐트가 삐뚤어져서 그래. 아니야, 얘가 이렇게 삐뚤어졌지. 와, 낙엽비가 내려. 낙엽비가. 이만큼 공간이 없는 거네. 여기는 어차피 그거 깔 거고. 어. 매트리스. 저기만 딴 걸로 조금 깔면 되지. 매트리스 이쪽으로 붙일 거지. 응. 침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기보다 여기가 낫잖아. 여기가 무슨 소리가 나겠어. 그렇죠.